이런 입술발색 사진 많이 보셨죠? 저도 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이런 전색상 발색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지인들 만나면 이 사진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찍냐? 하나 찍어놓고 포토샵으로 색만 바꾸는 거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담스가 입술 발색 사진 찍는 방법과 편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환경. 기본적으로 배경은 화이트로 해놓습니다. 립스틱 컬러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잘 잡으려면 주변 색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명.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두개 조명의 색감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은 백색 형광등 조명이고, 이쪽은 약간 노란빛이 있는 조명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조명색이 있어야 컬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더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샵에서 흰색 조명과 노란 조명을 같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색의 푸른기와 노란기를 모두 제대로 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조명에 맞게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도 잘 조정해 줍니다. 똑같은 입술 포즈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카메라 메뉴에 보면 격자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3 곱하기 3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가로, 세로, 3분할로 나눈 표시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표시선을 기준으로 내 입술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입꼬리를 놓고, 입술 산은 여기에 놓고, 아랫입술 끝은 이쪽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놓으면 계속 비슷한 포즈와 각도로 입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예 화면에 입술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찍었던 사진 원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립스틱 바닥에 컬러명을 찍은 다음에 발색을 찍어요. 이렇게 해야 편집할 때 색상명이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편집하는 방법. 포토샵에서 발색 사진을 하나 엽니다. 아까 사진 찍을 때 표시선에 맞춰서 찍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을 기준으로 다시 표시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음 발색 컷을 가져다가 표시선에 맞춰서 정렬해 주고요. 필요한 영역만큼 사진을 잘라내고 나란히 놓아주면 이렇게 동일한 포즈의 입술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립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합니다. 립스틱 전색상 발색을 찍을 때는 보통 10컬러 넘게 찍게 되는데요. 매번 깔끔하게 바르면서 찍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략 발라놓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립라인을 보정하는 편이에요. 피부는 블러 처리를 해서 입술에만 포커스 될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립 컬러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보정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상을 나란히 찍어놓은 사진을 옆에 열어놓고 그 색감 차이를 봐가면서 보정을 하는데요. 이 보정이라는 게 사진에서 컬러가 너무 핑크색으로 나왔으면 핑크빛을 빼고 색이 너무 밝거나 어둡게 나왔다면 그런 부분을 조절합니다. 이런 식의 미세한 부분을 포토샵으로 잡는 거고요. 립스틱 컬러 하나를 찍어놓고 색을 조정해서 다른 색을 만드는 건 사실 할 수는 있어요. 할순 있는데 보정한 티가 나요. 저같이 색 보정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조작한 색인 게 티가 딱 나요. 게다가 그 색이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포토샵 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 찍는 게더 쉽기 때문에 저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하나씩 바르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하늘 아래 같은 색조가 없어서 색 보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찍어놓은 사진에서 살짝씩 맞추는 게 정말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컬러명까지 입력을 해서 이런 발색 사진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담수뷰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